국정농단 사태의 들불처럼 번진 촛불민심. 촛불물결의 중심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정에 대자보를 붙이고 시국선언을 하고 광장에서는 거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전국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청소년들에게 촛불이 아닌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로 투표권이 확대되면 광주 전남에서는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하는 날은 하루잖아요. 근데 그 투표의 결과가 영향을 주는 건 그냥 4년, 뭐 4년 이상 가는 충분히 자기들은 준비가 됐고 자기들의 그 인생 삶과 관련된 결정들 이런 내용들에 본인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다.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고3 학생들이 학업을 방해받고 나아가 자칫 고등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